XSFM입니다. IDWK 불편하세요? 이어폰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어폰 좋은 거 마련했는데 한번 써보실래요? 아, 그래요? 새 거예요? 베이스가 둥둥 되면서 음악적이에요. 새로 샀는데 사이즈. 네. 아, 그걸로 한번 써보실래요? 아, 왜냐면 지난번 이어폰들이 별로여가지고 제가 쓴 건데 지금 이게 로우가 되게 센데 네. 로우가 세다고 해서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진 않아요. 클럽 화장실 같은 소리가. 맞아요. 사람 목소리도 그렇게 들려요? 예. 네. 그니까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자동차 트렁크에 탔을 때 느낌이 든다. 트렁크 타보신 적 있나요? 예, 예전에 가위바위보 할 때 저거. 감금 아니야, 이거. 제가 24살 때 수능을 보러 갔거든요. 다들 응원 갔다가, 이 사람이, 응원 가는 사람이 6명인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진 X가 트렁크 타자고 내가 제안해가지고, 제안한 놈이 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트렁크에 타고 갔는데, 음악을 틀길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퍼가 거기 있으니까. 아,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제가 두들기면서 아, 형 제발 다른 거 틀자고 그랬더니 네. 아침이잖아요. 일본어 그 강습 프로그램을 틀는데 여자가 일본어로 말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퍼로 들리니까. 어, 이것도 좀 그렇네요, 지금. 근데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이게 지금. 예, 부자연스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 좀 고치고 싶은데 부자연스럽다는 네. 생각은 안 들어. 헤드폰 쓰셔도 돼요. 아, 불편하시면. 저는 아무래도 이어폰이 더 편한 거 아, 이게 예. 무거워가지고 예, 예. 이게 쓰다 보면 편해. 예. 와 이게 좀 느낌이 그 사람의 말소리를 네. 그 경상북도 사람의 말소리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되게 말이 되게 세게 느껴져. 그죠? 예. 장난 아니죠. 야, 볼륨을 최대한 줄이면 괜찮아요. 볼륨 줄이고 모니터를 좀 줄여주면 네, 잠깐만 줄여주세요. 예, 예. 야, 괜찮으세요? TK어에는 만나가 예. 없더라. 맞나? 어. 맞나? 없어. 맞나? 맞. 대구 사람들은 맞나 안 해. 진짜? 아, 예. 부산이랑 대구랑 달라요. 어. 그니까 나 몇 가지만 발견했는데, 맞나를 잘 안 하더라고. 오. 그럼 뭐라 그래? 맞아? 이응, 이응. 아, 근데 또 그, 의외로 또 대전 사람들은 또 맞나, 그걸 해요. 아, 그래요? 예, 대전에선 또 하더라고. 부산이랑은 아. 억양이 다른데. 아, 충남에도 저, 있다. 네. 맞나? 사투리가 거의 없잖아요? 대전에서 군성을 했는데. 그게 막, 그, 막, 아주 심하게 막 이렇게 그 막 다르게 느껴지는 사투리는 없는데 그 나름의 이제 그런 그쪽에 쓰는 그러니까 대전 느낌. 가면 토박이 별로 없어 그런 느낌 안 드는데 아, 논산 같은 우리 저 논산의 시골 동네에 갔거든. 갔더니 못 알아듣겠던데 나는 충청도 사투리. 어 거의. 못 알아듣겠던데 거의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건가? 어 나 대전어 아는 거 하나 있어요. 뭔데? 우리 뭐 그 길 가다가 시비 붙으면 이런 말 하잖아요. 뭐 뭘 쳐다보냐 아니면 뭐 뭘 꼬라보냐 이렇게 하잖아요. 대전 애들은 그러던데 뭘 쑤셔보냐. 대전 애들은 그래요. 아니 그거는 사람 그러니까 꼬마 동네 꼬마애가 이렇게 흙길에 있는 개미집을 쑤시고 있을 때 아니야? 너 뭘 쑤셔보냐? 개미들이 살아야 되는데 뭘 쑤셔봐? 자기네가 좀 지방인데 나는 영동군 영동군 어디서 이렇게 축제 때 그 행사 갔다가 대학생 애들이 그 말하는 거 처음 들었어. 뭐 싸물어 이거. 닥치란 뜻이죠? 네, 난 싸물란 말 나는 서울에서 못 들어봤거든. 근데 그 동네 말인지는 내가 확실치가 않네. 그 유학원 학생의 이야기인지. 싸물어. 어. 닥쳐, 나야, 닥쳐. 싸물어. 아, 근데 지방에도 무서워. 무슨 소리야? 아, 무서워, 진짜. 말. 말하면 무서워. 맹목적인 공포. 때릴라고? 나면 이런 진짜. 대화도 뭐 때릴 건데? 뭐 때릴 거야? 이런 느낌. 아, 거기에 관해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 서울 사람들 너무 무섭다고. 왜? 친절하게 말하다가 되게 아프게 때린다고. 아, 지방 사람들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거. 전혀 싸움이 안 날 상황인데 되게 나긋나긋하게 아, 말하다가 때렸는데 되게 아프다고. 감정이 안 실려있다가. 그 한국어 문법에서 있잖아요. 그 한국어에는 공식적으로 그 미래 시제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저는 그 미래형하고 제가 그 글을 쓸 때는 미래형하고 그 다음에 그걸 뭐라 그러냐. 그 먼 미래, 그러니까 좀 그 추측하는 거, 그 미래 시제하고 그 전 미래 시제하고 이걸 구분을 해가지고 써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겉 혹은 개 이런 식으로 쓰면은 그게 좀 확실한 거,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있는 가까운 거. 미래. 예, 네. 그리고 그렇게 될 터이다 하면은 좀 먼 미래 이런 식으로 그 예 억진데. 그냥 본인만의 스타일. 아, 근데 좀 더 멀게 느껴지잖아요. 겉보다는. 저는 이렇게 그걸 구분을 해서 쓰는데, 예, 네, 구분을 해서 쓰는데, 네. 근데 그
PK 지역 사람들, 부산 분들은 네. 각 그렇게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어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너한테 100만 원 줄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불확실한 먼 미래의 일이고 가능성이 되게 낮은 건데 겉이라는 단어를 써요. 네. 그러면 이게 되게 허풍 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탁 드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또 보면은 서울 사람들은 지금 방금 막 당장 일어날 법한 일인데도 예를 들면 너 이 감자 안 먹을 테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예, 그러면 또 이제 그 부산 사람들한테는 예. 저 뭐야, 저 새침대기 저 뭐야 이런 느낌이 딱 들 것 같아요. 아 예. 이해 못할 것이다. 아 그렇다기보다 그냥 재수 없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그 서울 사람들의 그 재수 없음. 예. 아니 서울 사람이 안 먹을 태아라고 한다고? 아 예, 그 오리지널 서울러들은 그렇게 말하죠. 서울러. 네. 아 근데 우리 세대 라이트. 우리 네. 세대에서는 방송 그... 시작 안 할 때야? 예예예 예. 예, 근데 우리 세대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그게 약간 그 막 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그것은 알기 싫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방이 없는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입니다. 인사를 드리러 스튜디오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윤세민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자연과학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네. 지구가 얼마나 이 허약하고 불안불안해 보이는 행성이라도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는 건 인류죠, 인류. 그렇죠. 지네가 망치고 지네가 죽겠죠? 네,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역시 이 지구의 가장 괴로운 피부병, 예, 인류가 또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그 당선 확실시 되는 타이밍쯤에, 네. 미국 대선 게임이 거의 끝나가는 타이밍쯤에 지금 녹음을 하러 들어와 있고요. 아, 네. 근데 네이버 메인에는 재밌는 기사들이 있어요. 뭐요? 그러니까 이슈 2016 미국 대선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뭐, 트럼프 예상박 우세, 뭐, 민심 폭발했나 이런 게 있고, 네. 그 밑에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 마비 있고, 그 밑에 네. 자서전으로 보는 트럼프, 그가 말하는 거래의 기술. 네. 이 기사가 재빨리 올라왔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방송하고 얽어서 사실 뭐 미국 정세에 별 관심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물론 이제 미국에 계시는 분들 미국 분들 많이 방송 듣고 계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한국은 사람들의 물결이 너무 거세서 네. 지난주에 저희들이 이제 세 명의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이 말 저 말 씨부렸는데 다 조금씩 틀려 버렸습니다. 예. 숫자로 모든 것을 압살해버렸어요. 네. 시민들이. 네. 모든 예상을 지금 뒤엎어버렸다. 원래 이게 목소리가 크면, 너무 크면, 어느 방식으로 나가도 들리긴 들립니다. 저는 집회장에서 봤는데, 네. 이제 환타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경고의 메시지가 전혀 의미 없이, 네. 아주 평화롭게 가서 있다. 미니스커트에 하이힐 신고 갔다 와도 될 뻔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찢망도 상관없을 뻔했습니다. 네네. 심지어 날씨도 안 추웠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수능 한파가 오다 보니 이번 주부터는 좀 춥겠죠. 예, 추위만 좀 조심하시고 물론 몇 가지 변수들이 지금 시민들의 집회의 쪽으로 이제 활짝 웃어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워낙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 저런 것을 대비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상황이 나왔죠. 네, 네. 예, 예, 예. 그래서 좀 머쓱하지만 여전히 당부를 드립니다. 조심할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집회 많이 안 나가보신 분들은 지난주 방송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네. 노대회가 예정돼 있어서 네, 맞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조금 거셀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예상하기도 하는데 그 마음의 준비 정도는 하고 가시자. 예,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느끼는 상념 중에 하나는요. 지마호세프의 탄핵을 보면서도
네. 브렉시트를 보면서도 두테르테의 집권을 보면서도 다만 못해 가까이 이명박근혜 8년을 겪으면서도 돈을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본 계급이 돼요. 근데 이제 지식을 먼저 갖춘 사람들이 지식이라는 자본을 갖춘 자본 계급이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한 반성이 전 세계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대선의 결과를 보시면서 지성의 괴멸이다. 천박한 대중이 민주주의를 망쳤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원인을 좀 더 길게 가져가서 살펴보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짓눌리고 이건 처음부터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네. 산업혁명 이후에 꾸준히 자본에 짓눌리고 자본에 짓눌리다 보니 공화정의 왕이 국민이잖아요. 왕한테 평등하게 교육을 시킬 기회도 부를 획득할 기회도 제대로 나눠주지 않았어요. 불만이 그렇게 쌓이는데 똑같이 굴지 않는다 왕이? 그 생각을 하지 않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네네. 어느 순간부터 배운 사람들이 왜 미워지냐면 배운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권력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해체하고 균등하게 만들어 놓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자기 지식을 꽁꽁 싸매놓고 내가 가지고 있으니 다른 사람들도 이만큼도 가지고 이만큼 정도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저게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으로 얘기해 볼까요? 러스트벨트를 비웃고 레드넥을 비웃다가 왕이 무슨 복수를 했나? 민주주의에 자본주의가 너무 오래 개입했는데 그걸 견제하지 못한 결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토론이 굉장히 문이 크게 열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누구의 토론이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토론을 기피하는 현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합니다. 나는 삐졌고 분노해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싶은데 그것을 바깥에다가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표로 표출을 해낸 거죠. 네. 전 세계 모두 한국부터 시작을 했고요. 예, 일베가 실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청와대가 시작해서 청와대 혹은 박근혜 캠프는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미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그렇게 접속률 높은 사이트가 청와대가 하루 종일 만든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류의 반성을 짓게 하게 되네요. 지식과 이성이 권력인데 그것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지식과 이성을 먼저 얻게 된 사람들이 그 운 좋은 사람들이 자기 노력이라고 보면 안 돼요. 운 좋은 사람들이 너무 게을리했다. 예. 공화정에 알맞는 교육과 문화의 복지를 똑바로 고민하지 못하다가 그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금 역전당하는 중이다. 예. 혹은 그러면 저는 반대로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라면은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말을 발언을 하고 있는 지식인들에게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아 그래요? 네. 그런 생각도 저는 조금 듭니다. 어떤 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간의 이제 지식인들의 이야기라든가 각 나라에서 역사의 순간에 활동했던 지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그들의 발언이 주목을 받고 그 공론의 위에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식인의 발언도 지금 연단상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발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발언들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딴지를 걸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지식인의 발언도 주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이야기의 홍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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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다만 그 이야기의 홍수가 먼저 가진 자들의 잔치에 지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겁니다. 네. 트위터보다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요, 제가? 여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분노를 올바른 방향으로 표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네. 예. 우울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나는 얘기를 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정해진 대로. 김상조는 열심히 개그리를 짜놓았습니다. 한 주 저희들은 원래 정했던 대로 저희들의 노동권을 지키기로 하겠고요. 예. 다음 주에 공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고 그리고 스튜디오에서는 201회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잘 들어주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세민과 UM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안 됩니다. 저는 안 들어갑니다. 영어 다 까먹었어요. 일만 하다 보면 쓸 일이 없습니다. Don't worry, I won't imprison you in the studio. But you better listen to our show if you don't want to imprison your tongue. 장롱 면허 같은 내 영어 편하게 되살리는 가장 쉬운 방법. Perfect 25 English Podcast. 2016년 11월부터 매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Only on XSFM. 건강할 권리를 찾기 위한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 검색창에 아름다운 재단을 검색해주세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짐. 복날에 뭐 하실 거예요? 네? 복날. 복날이 언제죠? 뭐 당장에는 다음 주부터. 복날 언제야? 다음 주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달력. 그래서 한 8월 15일까지인가 그럴걸요? 아, 그래요? 볼펜 막 묻었니? 예? 볼펜 묻었어? 아니, 안 묻었어요. 안 묻었어? 18일 유두절, 17일 초복. 유두절이요? 예. 유두절이라고. 초복, 27일 우리 녹음하는 날이네. 중복. 16일 말복, 8월 16일 말복. 27일 좋네. 닭이나 한 3마리 고아서. 이제 한 세 마리라고 하는데 지금 이만한 닭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닭이 아니라 칠면조일 수도. 야, 칠면조 삼계탕 짱이다. 이만한 소태다가. 세미 씨 광고 잘 읽었어? 아니, 너보다 못했어. 칭찬이 아니잖아, 그거. 야, 나 6개월 읽었는데. 아, 너에 대한. 아, 너보다 되게 못했어. 예! 아니, 근데 이건 못할수록 이거 좋은 거잖아, 사실. 어? 내가 한 3개월인가 4개월 지났을 때, 이제 특별한 실수가 없을 때 있잖아. 맞아. 왜 계속 읽지? 이런 생각 했었거든. 뭐 실수를 만드나? 막 이렇게. 하루 세끼 밤. 네. 욕하는 것 같네요. 하루 세끼 이러니까. 아, 뭐. 김하루 이런 분한테 김하루 이 새끼. 아, 또 이렇게 하면 인셉션 된단 말이야. 그 초코파이 정 있잖아. 네. 그 땡땡파이 정 정자 써 있잖아요. 네. 그 정자가요. 자세히 보면. 아홉 같아요. 아홉? 아홉. 그래서 한 번 아홉으로 맞아. 보이면 계속 아홉 같아. 정으로 안 보이고. 누가 클로이 모레츠를 윤정수 닮았다 해가지고. 아,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손희상 선생이 그런 걸 한 거죠. 네. 아. 하루 세 끼가 됐어요, 이제. 사장님을 아, 이거 그래도... 방송에 나가요? 아니요. 여간에, 예. 광고와 생활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조 기술행정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사무실 식구들을 모시고 집들이를 했습니다. 뭐 자꾸 아시는 분은 아실 거라 그래. 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요 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하고 아니, 밖에 있는 총수야 무슨 한 46이에요? 네. 아, 네.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손희상 선생께서도 네. 참석을 하셨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네. 그날 음식은 괜찮았었나요? 아, 뭐, 거의, 뭐, 전 접대를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아, 그냥 엄청났죠? 이게 혼자 사는 총각네 집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 어디 그냥 남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대접을 받았죠? 예.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맞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아, 예. 저는 뭐, 저기 그 김상조 기술행정관님 무슨 환갑잔치인 줄 알았어요. 오늘 내일 하다가 아니, 예, 드디어 환갑으로 일단은 음식이 그 끊이지 않고 나오고 그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고요.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굽는 고기하고 샤브샤브하고 네. 소하고 돼지를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은 사실인데 밀면도 준비되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후식으로 밀면이. 네. 우리가 네. 먹지 못한 것들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이스크림도 못 먹었는데 아이스크림도 종류별로 있었을 거예요. 그 맥주도 그때 수입 맥주를 마시는데 맞아요. 그 예. 맥주에 따라서 잔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걸 딱 맞는 그 잔이. 같은 브랜드의 잔을 줘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체하니까 네. 아이 소화제가 준비되어 있었죠. 네, 놀라운 건 그겁니다. 네. 아이템 손인상 씨가 소화제를 드셨고 저의 네. 그런 준비 기조는 그거거든요. 네. 너희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아 그거 그런 마음으로 예 사람을 초대합니다. 네 김상조의 집들이에 갔다가 정말 죽을 것처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여튼 그때 손인상 선생이 처음 나왔을 때 음식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그때 제 마음속에서 퀘스트가 하나 생겼어요. 뭐죠? 아, 어떻게 저... 해야 손인상을 매기나? 그렇죠. 다시는 경장 영양액 같은 손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런 퀘스트가 생겼어요. 아, 네. 지난주가 어떤 실험의 일환이었군요. 이 시작이죠, 이제. 아, 근데 그날 저한테 먹였던 것 중에 아임닭 소시지 있었잖아요. 네네. 네. 사실 그 제가 좋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특별하게 요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영양가가 네. 많고 간편한 거. 그래가지고 저도 집에서 아임닭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뭐 부드러운 맛 훈제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데 별로 부드럽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그게 훈제가 돼 있으니까 그냥 먹어도 되거든요. 네네. 녹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은 단백질 덩어리 좋은 거네 하고 이렇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녹여 먹는 것을 추천하진 않아요. 네. 아니 전자레인지 한 1분 돌려면 바로 먹을 수 있어요. 네네. 네네. 그만큼 아임닭이 편합니다. 네. 네. 그렇구요. 아니 근데 저기 요 앞에 이 휴지가 있는데 네. 이 휴지에 환옹이라고 써 있네요. 이 네. 뭐예요? 환옹. 예, 환옹. 즉 환타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어. 네. 아까 전에 김상조 기술행 정관이 그 제가 나가서 담배 피고 이제 뭐 하고 인사하고 네. 있을 때 였나? 예. 손인상 선생께서 김상조 엔지니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환타라고 써 있냐, 이 휴지에. 제가 썼거든요. 예. 네. 우리 지난번 그 선거 데이터 센터를 하면서 환웅이 환타님이 피를 토하셨어요. 예?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아, 비유고요. 예. 옥음을 잃어버리셨어요. 아, 예. 예. 소리를 옥음을 잃어버리셨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그분이 이제 하신 걸 보고 네. 이분이 이제 인도에서 한 10년 생활하셨단 말이에요. 길거리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살아남느라고 모든 걸 맨손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 보니까 휴지를 안 쓰고. 예. 무슨 돈이 이렇게 가벼워. 사람마다 돈을 깨닫는 방식은 다르니까. 예. 그럴 수도 있지. 그, 기침을 하고. 손으로 했어요? 예. 휴지를 안 닦아요. 아, 그거를 그럼 자꾸 어딘가를 발라? 뭐 이렇게 쓱쓱 퍼뜨려. 자신의 무언가를. 나 몰랐는데. 정면에 있었는데 몰랐어요. 진짜요? 나 그거 보고 계속 괴로워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이걸 써놓은 거구나. 네, 환타님 휴지 좀 쓰시라고. 운명이 낫게 행동하라고. 인도에서 하시는 거에 버릇 들어가지고 그런 거야. 아. 왼손으로 하시겠죠,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런 저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오금이 저려왔다. 오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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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그래서 써 있답니다. 예. 네. 네. 고구마 라떼 이거 되게 분자 요리 같아요. 분자 요리? 그래? 예. 네. 군고구마 맛을 액체로 느끼니까. 아 진짜? 네. 고구마를 간 뒤에 목초액을 넣었나? 목초액까지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아 분자 요리에 목초액이 들어가요? 아니요, 그 구운 맛을 낼 때 아~ 일부러 써요. 아~ 구운 자재를 만들 식자재를 만드는 게 어려울 때. 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불맛 예. 난다 하면 그 목초액 썼다는 아 그게, 그래요? 예, 가능성이 아~ 높아요. 가만있자 아~ 헤드폰은 네 그거 쓰시고요. 어디서 있냐? 오른쪽 왼쪽 안 줄 보통... 있는 쪽이 왼쪽이에요. 아 네. 신용복 선생의 말이 있어. 그렇군요. 자세히 보면 모두 보인다. LR이. 근데 저거 딱히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근데 그 나중에 벗어봤을 때 바뀌었다는 걸 알면 내가 얼마나 같았을까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 왠지 그런 거 아니야. 액상 과당 주스 같은 거 샀을 때 다 먹고 난 다음에 밑에 보면은 흔들어 두세요. 이런 거. 맞아. 그런 느낌. 뒤집어진 모양, 요거 뒤집어진 모양이 나와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생겨가지고요. 여기가 네. 따는 데예요. 얼려 먹으라고. 네. 그럼 요즘 애들은 아예 얼려 먹지도 않는가?
얼려 먹는 그 설레임 같은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야쿠르트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이. 야쿠르트를 들고 활용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 어릴 땐 야쿠르트 가지고 모든 걸 다 했잖아. 그렇죠. 뜨거운 물 부어가지고 장난치고 조그매지는 거 보고. 그거 그 구멍 뚫어가지고 가방에 매달고 다니고 고등학생들. 아 진짜? 그런 걸 우리 큰 나는 그랬어. 왜냐면은 반에서 그걸 제일 잘 만드는 애들이 있어. 그 요구르트 병 조그만하게 만드는 거를 네. 제일 잘하는 애들이 있어. 아, 미니어처로 만들어서. 어. 아. 그거 만들면은 구멍 뚫어가지고 실로 꼬매서 매달고 다니고 그랬었어. 제일 잘 만. 못 만드는 애가 하면 이게 휘어진단 말이야. 초 만들었잖아요. 네네. 네, 네, 거기다 네. 이렇게 크레파스 녹여서 부어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방학 숙제 탐구 네, 생활. 네, 네, 네. 그러니까 마치 그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널려 있는 공장도 물건이 별로 없는 나라다 보니까 무슨 산수 가르치려고 그러면 무조건 성냥으로 하고 요새는 그런 예시 없잖아요. 없어요 요새는. 교사제가 그 교보제가 많으니까. 네, 성냥도 없거니와. 근데 우리 때는 그런 그렇게 생겨 먹은 게 야쿠르트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애들 야쿠르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그밖에 없잖아. 야쿠르트 아줌마는 20년 내에 로봇으로 대체되거나. 그렇지. 아. 야쿠르트 아줌마가 로봇을 모을 것이다. 그럼 요즘에는 뭐 요크루트 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로봇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것도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마리테레사 했잖아. 김영만 선생님이. 맞아. 그거 하면 김영만 선생님이요. 우리 꼬마 친구들 둘째는 잘 크고 있나요? 이런. 코딱지 친구들! 애 엄마가 됐죠? 아, 왜 이렇게 늙었어? 이젠 잘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사 때문에 다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인사에서 다들 다 울어. 다 울었잖아요. 나 늙었어. 네, 아까이 돌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그 딴지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아오이소라랑 이렇게 연결을 지어갖고 처음에 제가 되게 그러니까 아오이소라를 좋아하는 변태적인 아저씨라고 생각을 했었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다가 이제 그 아저씨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여자였어? 그럼 이제 아오이소라를 좋아하는 변태적인 아가씨. 여자를 외모로 판단하는 저 해석적인 레즈비언. 이거 되게 충격적이다. 네. 이태리의 맛 전통 임실 치즈 피자. 맞아요. 할머니 피자. 네. 할머니의 손맛. 우리 할머니는 다 이태리 사람. 런던 국밥. 그런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예. 네. 국밥집 네. 이름이 런던이에요. 네. 그 이제 분점 내고 아스널 국밥. 이제 역사가 오래되니까 할아버지 돈가스는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그거야 뭐 네, 할머니 돈가스, 할아버지 돈가스, 가마솥 돈가스. 아 파리에 파리바게트 있는 거 아시죠? 네. 그거 되게 맛있다면서요. 우리나라 같지 않다면서. 장사 되게 잘 된대요 거기. 되게 잘 되는 건 아니고 제가 가봤는데 네. 그러니까 파리에 두 군데 있어요. 네. 제가 그 근처에서 또 이제 수업을 해서 네. 거기를 갔는데 네. 한국 느낌은 전혀 없어요. 다만 그 팥 들어간 빵 있잖아요. 아 시그니처 하나 정도 갖다 놓는구나. 있는데 그거를 사서 먹어봤어요. 워낙 맛있다고 막 그러니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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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똑같은 거를 사 먹었는데 현지화가 그거 왜 이래? 아 달라요 또? 팥이 달라, 없어. 달라. 없어요. 그러니까 맛있어요. 파리에선 맛있어요. 그 이게 파리바게트에 있는 건 서울의 서울 백설기 같은 이름인 거잖아요. 네, 그렇지. 네. 네. 애들이 막 놀려요, 프랑스 애들이. 이름이 파리 바게트라고. 아, 웃기잖아요. 네. 그럼 거기도 쪽팔리게 슬이 중간에 파리하고 바게트 사이에 에펠탑 그려져 있나? 근데 진짜 서울에 그런 거 나오면 대박이겠다. 그게 그려졌나? 그 좋은 말을 대충 이제 그 사람들이 좋은 말을 대충 갖다 붙였을 것 같은 이름이 외국에 나가서 현지화되면 그렇게 우스울 수가 없잖아. 그렇죠. 갑자기 로고가 생각이 안 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미치겠다. 찾아보겠어요. 한국에서 온 파리바게트. 그러니까 한국의 느낌을 전혀 감춰요. 네. 한국어 가르칠 때 그것 때문에 좀 그래요. 시발이요? 아, 18 가르칠 때. 그러니까 그 숫자 가르칠 때. 1할, 2할, 3할, 4할.
한국어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네, 네. 한국 강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숫자를 배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 4에서 아, 그러니까 18까지 18이요? 가면 이걸 너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왜? 그거는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그냥 본인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문제인 거잖아요. 아니라, 그러니까 아니 그거 굳이 왜? 뭐하러? 어? 아니 문자로 왜 이렇게 문자로 이것은 18이자 X다. 18, 18 이렇게 보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그건 본인이 욕을 살아가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니, 한국의 실제적인 문화도 같이 알려주고 싶은 거죠. 뭐, 네. 아, 왜? 다들. 아니, 근데 저는 우리 어학 선생이 그런 얘기부터 해주면 좀 힘들 것 같기, 아, 근데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제가 그때 UMC의 숫자송을 항상 쓰죠. 아, 좀 그러지 말라. 그 현피 신청을. 그러니까. 아, 근데 되게 좋아요. 아, 그게 근데 되게 계속 반복되잖아. 아니, 그만 말해요. 나는 2002년에 녹음하고 한 번도 안 들어봤다니까. 15년째 안 들어봤어. 나한테는 잊혀져 있어요. 그게 1하고 하나랑 같이 나와서. 몰라. 난 모르는데 웃고 있는 거야. 저는 전혀 몰랐는데 얼마 전에 누가 트위터에 끌어올려서. 어? 저, 정말 교육용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홀리 X. 상품 잘 받으셨어요? 네? 상품. 아, 네, 네. 저희 엄마가, 아. 네, 잘 받으셨어요. 아이링 안 받으셨죠? 그게 뭐예요? 아이링이라고. 아이폰 DX. 아, 그거 아니야. 안 받았어요. 아, 그때가 그 시기가 아니었나? 어. 아, 정말 빨리 보내주셨던데요? 됐나요? 네. 제가 보낸 게 아니라. 아, 그래요? 아, 되게 빨리 왔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주소만 넘기고. 끝나는 프로세스라. 예. 그래서 이사하기 전에 받아서 네. 저는 처음에 그게 맘메이드 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 엄마가 무슨 세제 뭐 이런 거 같다 그래가지고 설거지를 하는데 샴푸를 밥 먹는데 향긋한 냄새가 아니 그래요. 그, 어, 엄마 그거 내가 광고하는 거야 그랬거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 네. 그럼 나중에 볼 때까지 계속 설거지를 샴푸로. 아니 그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저한테 보여주시려고 아, 네. 갖고 계셨더라고요. 네. 얘기 안 했어요. 네? 엄마한테 얘기 안 했다고. 아, 맞아. 괜히 동네방네 자랑해. 저희 아빠가 좀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자랑을 하면 한 사람이 좀 이제 자제를 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저희 집은 좀 역할 분담이. 근데 부모님들은 그게 서로 같이 있어도 자제가 안 되지 않나? 네, 둘 다 못 참잖아 보통. 친구분한테 너무 지나치면. 어, 그렇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 그랬는데 둘이 있어봐야 서로 상보 관계가 안 되는 거야. 어. 자랑하면 둘 다 하고. 네. 우리 아빠 삐지고 엄마가 막 그러면 하지 말라 그러면. 어. 되게 그 자랑하시는 부분이 되게 좀 떠오르네요. 스마트폰을 쓰고 그러면서. 팟캐스트라고 하나? 오 마이 갓. 아니, 내가 월간 중앙에서 어디 한번 의뢰가 들어와서 글을 썼었잖아요. 네.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월간 중앙을 몇십 권을 산 거야. 어머. 그것 봐, 너무 심하면은. 사가지고 돌렸어. 네. 노인네 돈 주면 안 돼. 그런데 써요. 자. 갈게요. 네. XSFM입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했어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끝. 이선혁 작가님하고 네. 언제 같이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럼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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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한번 얘기해 봐 주시면. 아무래도
지난번에 접근하면 좀 따뜻할 것 같기도 하고. 아, 예. 네. 같이 만나죠, 그럼. 예. 지난번에 그 또, 미디어널에서 쓰신 거 보고도, 아, 진짜. 예. 이분은 가긴 가야 된다. 근데 제가 이선옥 작가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두 번 봤나? 세 번 봤나? 너 어떻게 찌르셨어요? 두 번은 좀 오래 봤고, 한 번은 그냥 쓱 지나가면서 본 정도여가지고. 근데 그게 친해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아, 이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되게 희한한 취재들이 있어요. 네. 그 뭐, 미디어 오늘 그렇게 막 그 글 쓴 그런 어떤 논객으로서의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 사람이 막 노동 현장에서 취재하고 그런 걸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아, 라이브로 듣겠네, 우리 이상씨 얘기.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죠. 데볼포 제뉴인 레더크래프트.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입니다. 퓨어체크 비어앤옵스 코스메틱. 당신 편에선 생각보다 큰 힘 민주노총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니야. 너무 완벽해. 아. 망치없네. 제일 어려운 걸 시키고 그래. 아, 요 역할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처음에 이거 예. 옆에서 하시는 거 보고 있을 때 아임닥을 그때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아임딕으로 써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 볼 때마다 디기너 박스 그때마다 아임딕. 이거 아임닥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가지고 저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포르노가 그 포르노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모르는 포르노는 뭐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 에로비디오도 그런 식으로 느낄 수도 있고요. 아 예. 그럴까봐. 정말 그런 건가요? 뭐 하드코어냐고 묻는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아니 그러니까 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순간 장르를 묻는 것 같아서 때립니까 뭐 이런 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예. 반도 안 했다는 이 당당함. 없어지면 간주할게. 아. 라이트. 오늘도 가란 소리 안 했으면 다음부터 안 알아서 갈 텐데. 응? 응? 윤세민 기자. 아 그런가? 오늘 가란 소리 안 했으면 다음부터 알아서 간다고? 예. 네. 무슨 원리예요, 그거? 아니야, 오늘 가란수를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진짜 알아서 가는 거지. 그런가? 응. 2회 정도는 얘기해줘야. 둘 다 결론은 같은 거 맞지? 2회? 응, 그런 거 같아. 아, 이게 사장 노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 어렵고 어려워요. 두 번째예요? 2회라니. 그렇죠. 아이, 가라고 해주면 완전 그러니까 고맙지. 가라고 했는데 안 갔을 때 본때를 보여줘야. 화를 내거나. 너 이 ᄉ 왜 사장 말이 웃음어. 집에 가서 양말 벗고 어 누워 갈 말이야. 당연히 왜 그 소녀시대 노래 뭐죠? 다시 만난 세상.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 네. 그 SES 노래하고는 다른 거죠? SES 노래는 뭔데요? 메구리 아우세카이. 뭐야 그거? 그게 제목이 뭐지? 메구리면 우리나라 AV. 아니야. 아니. 네. 방송을 마구리로 하려고. 그건 손희상 선생님. 네. 열심히 하고 있어. 나 그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하여간 내가 마지막으로 들었던 걸그룹의 세계에 들어가는 제목의 그래, 노래. 무슨 세계 있었는데? 하여간 다시 만난 세계. 난 네.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 약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왜 안 먹었어? 먹지 않아. 뭐 효과는 나도 없다만. 우리 사무실에 남는 게 약인데. 무슨 얘기야? 왜? 주식보다 컴스테이션에 투자하라고? 어. 그럼 수익 나나? 야, 주식은 잃잖아. 아, 컴스테이션 잃지 않는다. 잃진 않아. 어. 중고가. 이걸 강조한 거야. 아, 그런 거구나. 뽕은 무조건 뽑는다. 잘 썼다, 야. 어. 마음이 가벼워지셨어요? 사실 난 미안하지 않아. 이게 바로 내 실체야. 잘한다. 아직 녹음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저 공개 못합니다. 네. 회사에 존폐가 달려서.
정말 귀엽네. 자, 요 앞에다 딱 대고 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어폰을 끼셔도 좋고요. 네, 하는 한쪽도 좋고요. 너 여기서 놀고 있니? 이러다가 쭈꾸랑 같이 방송하면서 웃고 떠들고 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종종 그리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와, 쭈꾸 목소리가 나와요? 가끔 저 자다 코 골 때. 아니면 택배 오면 짖을 거 아니에요? 배 올렸다고. 야, 너무 귀엽다 세상에. 네, 저 비 올 때는 성남시에서 운전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해가 쨍쨍해도 운전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 거기 운전하다 보면 되게 연비 낮아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난 정말 거기, 무서운 고객들이 있잖아요. 눈 올 때가 되게 신나요. 내가 신나요? 어린 시절 느낌으로는 되게 신났던 게 모든 것이 마비되니까 너무 신나요. 내 차 나오기 전에 그 레이를 빌려가지고 탔단 말이야. 네. 레이는 한 10도 언덕길만 가도 아 승질 막내잖아. 정말 그 중원구 청 들어가고 가고 내가 계속 레이를 탔다면 그 생각부터 났어. 어떤 길은 갈 수 없구나. 갈 수 없지. 예, 6차선 도로인데 갈 수 없어. 저 홍대 이사 와서 처음으로 깨달은 게 자전거가 이동 수단이구나. 자전거. 성남에서는 익스트림 스포츠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꾸로잖아요. 난 항상 자전거가 이동 수단이었어요. 네. 성남 가니까 아닌 거야. 성남은 자전거를 집에서 가지고 나와서 학교 운동장까지 끌고 간 다음에 거기 한 세 바퀴 돌고 다시 집에 가지고 오는 게 물건이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용서 에브리온 TV 이렇게 빨리 하게 되지? 에브리온 TV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에브리온 TV 두 자 모를 땐 두 자씩 끊어읽기 분노 한 남자들 근데 그거 계속 두 자씩 말 자들자들 그거 마지막에 에코 집어넣으면은 분노 한남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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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 자들, 자들. 이게 뭐가 웃기냐고 진짜 자꾸 많이 끼어드네요 내가 아니 그 좋은데 듣는 사람 싫어 잘하고 있어 그래요 응 내가 지금 이거 진행하는 거에 팔려서 생각해내지 못하는 단어들을 네가 말해주고 있잖아 유독 형한테 끼어들면 사람들이 싫어해 아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쪽을 봐야 돼 싫어하는 놈들은 바보야 이거 살릴게요 하지마 나쁜 사람아 그러게 핸드폰 와이파이도 안 되고 LTE도 안 잡히고 그러면은 한국인들은 지진보다 그게 더 무서울 텐데 그러니까요 일단 트위터를 못하니까 X병이 나갔지 인스타를 못하니까 지금 우리 집 금강 거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맞아 후덜덜 기서가지고 인터넷 안 되는 게 낫겠는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기술이 나온 게 있어요 뭐예요? 파이어챗이라고 그 와이파이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근거리에 아 상도가 얘기해준 게 그거구나 아까 네 스마트폰들 이렇게 해서 그게 홍콩 시위 때 네. 와이파이를 끊거나 이렇게 안 되니까 시위대들이 그걸 많이 썼어요 와 그러면은 근거리 근거리에서 엄청 넓게도 전파가 되는 거예요? 네. 똑똑하시네요 와 그거 닌텐도 DS 같은 옛날에 그러게요 랜덤으로 누가 옆에서 말 걸고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도 네이버 보고 뺏긴 거라. 네. 제가 틀린 게 아니라 네이버가 틀린 거예요. XSFM입니다.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샴푸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Perfect 25 상주야 내가 기운이 없어 그런지 네. 항상 내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 제가 볼륨을 좀 작게 들어서 그래요. 아, 그것도 그렇고 얘가 작게 말해. 평소보다 방송 들어오면 작게 말해. 그리고 그래. 멀리서 해요. 아 그래? 네.
그건 좀 키워줄 생각 없네. 나는 네가 크게 말하는 쪽을 권해. 그게 크게 말하면요. 형 광고 멘트 칠 때 다 깨져요. 광고 맞아, 멘트 칠 때 제일 기운이 그때만 있구나. 네. 기운이 좋아. 아니, 그때는 형이 딱 마이킹 해가지고 하잖아. 어, 맞아. 아. 그때만 딱 마이킹 해서 다 깨지고 평상시에는 완전 그러니까 항상 내 목소리 잘 안 들리더라고. 어. 그래서 다 깨지는 건 내가 따로 줄여놓고 나머지는 다 X나 키워 애쓴다고 나를. 아, 그거 키운 거야? 응. 키운 건데 그렇게 작아? 크게 말해야 돼. 이거는 그 인풋을 크게 받으면 기운 없는 소리가 크게 들어갈 뿐이야. 아니 근데 승균이 거는 맨날 깨지든 어 이빠이 받더라고. 그건 얘가 그냥 크게 얘기하는 건가? 그러니까 승균이 형 같은 경우에는 어. 그 그래도 마이킹이 일정하니까 그래도 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알았어. 최대한, 마이킹 자체가 달라져 버리면 최대한 붙여서 해볼게. 그러니까 네 탓인 거지. 소리 키워달라고 하셨다고 쉽게 말해서. 되게 혼나시네요. 그래, 어. 난 이게 이렇게 어렵게 풀릴 줄 몰랐어. 근데 개까 키워줘 이러면 알았어요 이러는 줄 알았는데 야 씨, 걸레짝이 돼버렸네. 씨 한마디 했다가. 아 진짜. 난 몇이야? 개인이. 형은 38 일단. 에헤이 장내. 네가 크게. 야 씨, 이 정도까였으면 39. 소심하게 1. 야, 너 고정인데. 아, 상구 하면은 광고 멘트 칠 때 살짝 깨지는데. 알았어. 38. 야, 나 지금 열도 오르는데. 야, 씨. 볼륨을 흥정을 받네요. 어. 야, 나 이래서 어려워.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개까. 엄청 공격당해. 자. 가죠. 굴지의 경제TV에서 꾸준히 얼굴을 내밀고 유명한 경제지에서 오랜 기간 칼럼을 연재하기도 한 젊고 잘생겼다는 이유로 예능 프로그램에도 등장한 유능한 투자 자문회사 대표이사 우리에게는 자기에 비하면 도끼는 부르이웃이라는 실언으로 유명해진 요즘처럼 정도를 통해 제대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진 시대의 셀러브리티 그는 어쩌다 범죄자로 몰려 경찰에 긴급체포가 아이다 이 유현상 때문이야 내가 저놈을 체포할 거야. 큰일 났다, 지금. 체포될라. 아, 트랜스 상태로 가는구나. 아. 아. 굴지의 경제TV에서 꾸준히 얼굴을 내밀고, 유명한 경제지에서 오랜 기간 칼럼을 연재하기도 한, 젊고 잘생겼다는 이유로 예능 프로그램에도 등장한 유능한 투자 자문회사 대표이사 우리에게는 자기에 비하면 도끼는 부르이웃이라는 실언으로 유명해진 요즘처럼 정도를 통해 제대로 돈을 벌기가 어려워진 시대의 셀러브리티 그는 어쩌다 범죄자로 몰려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되고 아 씨 큰일 났어 지금 다 하이해져가지고 큰일 났다 담배 피고 갈까요? 꼭 금요일 거 할 때 이래. 아, 10초만 줘. 아. 아까도 계속 아 웃을 것 같아서. 아니 저도 웃음 터져가지고 일부러 원고에 코 박고 있었거든요. 아, 제표될라. 아, 아까 이어폰 끼면서 커널 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어떤 놈이 에널 형, 에널 형 이래가지고 인셉션 당했어. 아. 애널 형이면은 냄새도 나나? 아. 항문에 꽂는 골전도 장전도 장에 못 꽂았는데 소리가 들리면 진짜 이상하겠다. 볼륨을 키우면은 입으로 소리가 나올 거 아니야. 저 이어폰 자리에 마이크 꽂으면 마이크 소리 나는 것처럼 손 이상 씨 뭐한대? 손 이상 씨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 결혼? 내 쪽 좀 커야겠다. 괜찮으십니까?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괜찮으십니까? 좋습니다. 아니다. 조금만. 아. 줘봐. 야, 내 거 입력 올려. 김모 씨 스폰서설. 다 깨져. 야, 너는 할 수 있는 만큼 올린 거 아니냐? 아니야. 내 거 개인 지금 몇이야? 39. 승균이 거. 34.
어, 진짜? 유현상 42. 우와, 짱이다. 유현상. 엄청 짱이다. 아, 저 유현상은 초기에는 39. 아. 그, 본 방송 들어가면 44. 아. 겨드러가. 아, 그러고 보니 지금 UMC님은 이 자리에서 그 유일하게 그 결혼을 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어. 그 제 얘기를 덧붙이면. 네. 결혼식장을, 에 돈을 안 썼습니다. 어. 그 아주 약소한 비용을 이제 성인 이상 치르고, 네. 어, 아는 분, 아는 부자의 그 뒷뜰을 빌렸습니다. 어. 예. 그래서 이제 80여 명 정도, 네. 예, 하객만 데리고 했는데, 두 가지 이제 그 중요한 협조가 돼야죠. 신랑 측, 신부 측의 친구들을 안 부르면 어떡하냐. 회사 사람들 안 부르면 어떡하냐. 아내는 이미 너무 빨리 승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에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네. 저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눈이 없었고, 주변에. 예, 그래서 적은 사람들만 불러서 할 수 있었죠. 결혼 비용을 저희들이 되게 안 쓰는 편입니다. 근데, 그때 아니라고 말하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프로포즈를 안 했습니다.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 뭐 알게 모르게 불이익으로 돌아오고 있겠죠. 지금 뭐 그, 저는 잘 그 모르겠지만 여파는 크레센도처럼 커지겠죠. 네. 어. 아. 아예 안 들리는데? 이걸로 한번 껴보시겠어요? 아 저기 다른 이어폰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아 네. 아, 볼륨이 꺼져 있어. 여기서 뭐 맞장구를 어떤 식으로 쳐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그럴 거면 내가 굳이 옆에 앉을 필요 없잖아요. 언제 잃었을 때 술 한번 사러 간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싫어할래나? 일 없는 날이 없으므로 잃었을 때 술 한번 사러 유형 오신대. 근데 3년 동안 일 없는 날이 없대. 아니 그래서 그렇다기보단 원래 그 연락 안 하던 형이 연락하면 되게 불편하잖아. 아 저쪽으로 조금만 가주시면 안 될까요? 고맙습니다. 아 여기 초코가 앉아 있어서. 아, 초코 네?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왜 옆에 아니고 여기 오시죠? 왔다 갔다 해. 녹음하는 내내 왔다 갔다 하다가 자다가 코 골고 막 그래요. 네, 그래서 의자 옮기실 때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다리 사이로 지나다니기도 하고 막. 아, 그렇구나. 아,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지금 좀 졸린 것 같아. 아니, 방송만 시작하면 졸려지는 것 같아. 제가. 네, 방송 시작하면 자요. 흔한 청취자들. 자려고 틀어놓는. 이름을 말해야 되나? 제가 알아서 하겠다. 이름을 안 까실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뭐 딱히 원하신 호칭이 있으시면. 그거 원래 막 며칠 생각하고 막 현상이 같은 경우는 한 달 생각하고 막 그래 쓸모없는 한 달 계속 남겨 유현상이 현을 면으로 바꾸고 바보 같은 거. 아, 심지어 그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 거지 같은 걸 내가 줘줬겠네. 아 그럼 면자 돌림으로 이면옥 어때요? 그건 너무 냉면집. 냉면집까지. 아, 이 집 사장은 이씨구나. 그거는, 그, 일식집 하던 사람이 냉면으로 돌아선 거지. 자기 성은 붙여야겠는데? 이수사에서 이면으로. 어, 그렇지. 나 읽으라고 한 거 잘하지 않았어? 김상조 네, 네, 네. 엔지니어 읽어달라고 한 거? 잘했어요. 이런 것도 미리 협의죠. 아니, 저도 금방 생각났어요. 왜냐면, 아까 앞에 네. 이상 씨한테 누가 쪽지 보내서 네. 김상조 분량 좀 말 좀 시키라고 막 그랬대. 너무 팬인데. 아, 저한테 페이스북 막, 페이스북으로 막 문자 보내가지고 분량 좀 늘려달라고. 막 저한테 그러니까 막 계속. 너무 재밌는 거야. 대여섯 번 막 그렇게 메시지 보낸 분이 있어요. 정작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니까. 웃기네. 그래서 내가, 아, 그 생각이 번뜩 나서. 네. 아, 직접 표를 만들고 지금 네. 손희상 선생 한 분 보여주신 거군요. 네. 아, 심지어 하나는 끝까지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네. 아, 내 목소리. 아, 제가 인터뷰하고 녹음 파일들 듣잖아요. 네.
아, 내 목소리 너무 괴로운데. 다 그렇죠. 아, 진짜. 적응하셔야 돼. 손발 오글거림. 자기 목소리를... 목소리들이 다 좋아요. 이렇게 듣는 것보다 방송으로 듣는 목소리들이. 만드는 거죠? 다 좋더라고. 아, 나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제가 목소리. 그 방송 만들겠다는 아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나는 내 원래 말투가 뭔지도 모른다. 네. 되게 좋더라고. 목소리가 방송으로 들으면 다 좋다고 실제. 따라서 나에겐 진심이 없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으면 해보시게나. 아, 저는 요즘에 그 EBS 라디오 문학관 있잖아요. 그 성우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 따라 읽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 말 더 잘하려고. 소라 소리도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윤소라 성우님 말투를 따라하기는 사랑하는 님이시여. 전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던가요? 네티즌 28호였나? 17호였나? 예, 네, 뭐 아무거나 좋습니다. 네티즌 네티즌 28호 네티즌 A 누리꾼 가죠. 제가 누리꾼을 싫어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누가 좋아하겠어? 뭐랄까, 누리집을 돌아다니는 꾼이라는 소리를 들은 이상, 아, 난 절대로 이걸 쓰지 말아야겠다고 하늘에 맹세했어요. 왜, 제가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국립국어원을, 네. 그, 나라에서 세운 참 우리말 잔소리질 하는 곳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막. 아, 그게? 네. 뭐 제 입장에서는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그냥 조용히 그 일만 하고 있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표준어라는 게 국민들이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냥 나라의 언어의 표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갖다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종의 참고자료? 그렇죠. 뭐 네. 법문이라든가 아니면 네. 뭔가 확실하게 의미를 밝혀야 될 때. 대통령이 말을 한다든가. 네, 그럴 때 쓰라고 갖다 놓은 거지. 트위터에서 지적질하라고 쓰라고 갖다 놓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난 그게 제일 한심했는데 피카츄의 발음말은 피카츄입니다. 피카츄입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요? 아놀드 슈워제네거. 그래서 그 밑에 달린 게 미스터 추 달콤하게 추 입술 위에 추. 그냥 이야기만 있는 이야기만 있는 네. 컨셉만 있는 그렇게 하고 준 안 하고로 가시던가. 주는 안 하고, 아, 일본어로요? 네. 그건 뭐야, 회야? 17호.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맞다. 저는 주운 안 하고로 들었어요. 이번에 부산에서. 득템 안 하고. 득템 안 하고. 해운대 길가에서. 그 뉴스 굉장히 쇼킹하셨나봐요. 뭔가를 주었다는 게. 한타님이랑 아카이소라님이랑 저랑 혹시 스튜디오에서 만날 만한 기획이 있으면 재미있겠네요. 어, 너무 셋 다 말씀 잘하셔서.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그 이 세 분들이 다 한국에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아, 기회네요. 세 분 다 한국에 있는 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기획의 의미가 있는 거죠. 거의 태양계 그랜드 크로스가 돼. 가능한. 그러니까 다른 게스트 세 분이면은 아 모였구나 할 텐데 이 세 명이면은 오 스케줄이 맞았구나.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니면 뭐 스카이프라도. 네. 그럼 아이폰을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마주보게 이렇게 놓고 그 거의. 에반게리온의 제레 같은 그런 그렇죠. 그러네요. 각 자리마다 하나씩 하나씩 사운드 옹리라고 딱 뜨고 네. 요새 한국 덕후들 트위터에서 그런 말 돌던데 한국인이 신선조를 빨아야 되는 이유.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되죠. 네. 이게 돌고 돌아요. 봤어요 저도. 네. 만약에 내가 이것보다 잠깐. 아 오셨나 보구나. 초코 때문에 문을 열어주고 와야 돼. 오셨습니까? 초코가 짖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 띵동 하면 진짜. 아. 초코 들리는 거죠. 아. 초코 들어와 들어와. 녹음해야 돼 들어와. 초코 들어와. 지금 뭐 신났어 지금. 신났어. 정신분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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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초코 들어와. 초코. 그래. 없는데. 미안. 없다는 거 알게 되면 또 짖는다. XSFM입니다. I D W K